시작.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예, 오늘 이렇게 말씀 제목이 마음 둘 곳 없는 상실의 시대. 이 말씀의 배경은 아왕 시절입니다. 이렇게 아왕 왕의 왕비가 누구죠? 왕후가 이세벨이죠. 이세벨. 이게 이세벨 하면 생각나는 것이 이제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총 850대 1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가지고 기손강가에서 이방 거짓 선지자 이렇게 척결을 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 벌을 주죠. 무슨 벌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딱 닫혔어요. 이렇게. 우로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 누구 때문에요?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그래서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한 게 뭐예요?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참신인가 대결을 하자.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 따르고 바알이 신이면 바알을 따르라. 전부 백성들 다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벌입니다. 이렇게 장작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잡아놓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붓고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기도해라. 불이 내려서 이 제물과 장작을 태우면 너희가 살아있는 신이다. 아, 이른 아침 춤을 추고 막 주문을 외우고 그래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아이 너희 신이 조는가 보다. 좀 깨워라. 아이 너희 신이 어디 마실 나갔나? 마실 나갔으면 데려와라. 그래도 아니 이게 아무 응답도 없고 역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막 발광.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죽은 신이라는 겁니다. 예.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과 참 신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보여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돌까지 흙까지 다 태웠어요. 이렇게. 저 거짓 선지자들을 다 끌어내라. 그래서 기손강가에서 다 처단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니까 이 이세벨이 오늘 나타난 이세벨이 앙심을 품어요. 네가 우리의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내일 이맘때 너도 그들 중에 하나같이 되리라.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사흘길을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나 살려라 하고. 그래서 노뎀나무 앞에서 하나님 나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걷어가달라고. 시대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상 섬기면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이세벨 같은 여인이 등장을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몰래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 학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선지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선지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행위였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등장한 선지 생도의 아내가 나오고 두 아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 선지 생도가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목숨 걸고 이 가시밭길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런 일이 닥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닥칠까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로 잠시 살다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영광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 이게 세 사람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아, 과부, 또 누구예요? 나그네, 계기입니다. 이렇게 하루 아침에 선지 생도가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두 아들까지 있는데 빚만 남겨놓고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렇게 자기 신세를 보면 남편을 잃어버린 것도 힘들고 큰 상처인데 두 아들조차 빚을 못 갚으니까 이제 끌려가게 생겼어요. 이렇게요. 이게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남편 잃고 자기 생명과 같은 두 아들도 이제 끌려가게 되고 자기에게 이렇게 빚만 남겨져 있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마음 둘 곳 없는 상실의 시대.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우리 21세기에 심각한 사회적인 바이러스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게 첫째는 우울입니다. 우울. 둘째는 피곤이에요. 피로. 예. 세 번째는 중독입니다. 중독. 예. 지금 과학 문명은 발달해서 물질적으로 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시대지만 사람들의 이 심령 상태는 피폐하고 예. 그래서 늘 우울하다는 겁니다. 우울. 예. 이 현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요. 돈이 있으면 돈 있는 대로 우울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명성 있어도 우울하고 없어도 우울하고 다 우울해요. 이렇게 돈을 벌어도 좋은 직장 있어도 예. 좋은 환경에 살아도 다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몰라.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게 사회적인 증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피곤해요. 막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피곤하고 허약한 사람도 피곤하고 이렇게 피곤에 쩔어 있어. 이렇게. 만성 피로가 중독되어 있다는 겁니다. 막 게임 중독, 취미 중독, 등산 중독, 운동 중독, 일 중독, 성 중독 그냥 막 다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집, 예, 이 교회.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에 오면 치유가 되고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울증도 사라지고 피곤도 사라지고 이 중독도 사라지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힘없는 이 여인 과부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 이 연약한 여인이 이 험한 세상 가시밭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 생각하면 이 막다른 골목에서
나를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불투명한 미래를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며칠 전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혜신 박사 이렇게 여자분인데 그 쓴 책도 있는데 당신이 옳다 이런 책도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책 내용 중에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어떤 고등학생이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누구야? 나 지금 이게 밖인데 추운데 지금 밖에서 3시간째 지금 이게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있다.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이 미친놈아. 그 사람 표현이에요. 3시간째 그렇게 있느냐. 빨리 들어가. 이 멋머 같은 놈아. 막 이렇게 이제. 그리고 딱 끊었어요. 이렇게. 왜 이 친구가 방황하면서 왜 전화를 했을까요? 네. 나 지금 외롭다. 내가 지금 마음을 열 곳이 없다. 나 힘들다. 내 친구가 좀 내 편이 되어달라. 이런 소리잖아요. 예. 그런데 그냥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그러다 충조, 평판 이게 이제 약자로 이렇게 머릿말만 따서 이렇게 했는데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게 이제 옳은 말이라는 거예요. 날 추운데 왜 방황하고 이제 3시간, 4시간째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방에 들어가면 좋지. 왜 들어가기 이게 옳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욕설보다 심한 말보다 옳은 말이 사람을 쓰러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엄마가 2년 전에 딸을 불의의 사고로 잃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딸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은데 딸이 죽으면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으니까 저도 좀 가슴이 아파요. 우리 친한 친구 목사님이 2월 29일 날 2년 전에 그때 윤달이 됐는데 아들이 39살짜리가 출근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떴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냥. 그게 이제 2월 20일이에요. 며칠 안 남았죠. 저랑 같이 늘 이렇게 하루에 감사 5가지 이상씩 적어 올리는데 그 목사님이 요새 글이 안 올라 봐요. 이렇게. 예. 그래서 기도하고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 딸을 잃어버린 그 엄마. 예. 이제 그 딸 이름이 이제 뭐 영이는 아닌데 영이라고 이렇게 가명을 썼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아, 2년이나 됐는데 잊어버려. 잊어버려. 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냐. 너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남은 식구도 돌봐야지.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그래야 될 것 같더래요. 근데 마음을 추스려서 억지로 직장을 잡아서 출근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출근하려고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라디오를 듣다가 이렇게 무슨 뭐 그 어떤 작업도 없었는데 갑자기 막 눈물샘이 터졌어요. 이렇게 막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니까 운전을 할 수 없으니까 갓길에다 대고 한참 울다가 그래도 그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간신히 회사까지 도착했는데 아 회사에서도 이게 눈물이 안 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직장 동료들이 병원에 가보자 병원에 그래서 이제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침대에 눕혀놓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자 다시 한번요. 심호흡. 옆에 있는 직원한테 왜 이래요 이 아줌마. 그 직원이 그랬어요. 아, 딸이 2년 전에 이렇게 죽었어요. 그 뒤로부터 그럽니다. 그때 의사가 다른 사람이 뭐 이런 말을 했으면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데 권위 있는 그 의사가 딸 이제는 잊어버리세요. 보내주세요. 그래야 엄마가 삽니다.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이 엄마가 병원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집기를 막 붙어버리고 막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뒤에서 직원들이 아 미친 여잔가 봐 미친 여잔가 봐 저 미쳤는가 봐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이제 쫓겨나오도 와가지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집에 부터건 있다가 내가 미쳤나? 내가 미쳤는가 봐. 그래서 이제 이 정혜신 박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하고 이게 대화를 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죠. 선생님 제가 미친 거예요? 그랬더니 안 미쳤어요. 딸이 죽었는데 정상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엄마요? 당연한 것입니다. 실컷 우세요. 그랬더니 위로가 된 거예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제 이분이. 정답이 뭐예요? 충족 평판이 뭐예요? 충고하고 조언을 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게 옳은 말이잖아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게 옳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것도 이유가 있겠지. 당신이 옳아요.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책 제목이 당신이 옳다. 당신이 옳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독서 모임에서도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옳습니다. 권사님이 옳습니다. 엄마가 옳습니다. 우리 수민이가 옳습니다. 예.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예. 그러니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미친 거 아니고 엄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면요. 엄마가 그렇게 안 하면 진짜 엄마예요. 개모지. 예. 딸이 죽었는데 억울하게 죽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다 자세히 이렇게 보면 이해를 그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들여다보고 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힘들면 밖에 추운데 이렇게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방하고 있겠냐. 얼마나 힘들면 저런 행동을 했겠느냐.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랬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수용. 그래서 상담의 이 기초가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이 쓰러지는 게 옳은 말보다도 아니 욕설을 하고 막 거친 말보다도 옳은 말 때문에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잔소리 하는 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공부해라 그게 정답이잖아요. 예. 저도 이렇게 볼 때 성도들이 힘들다 그러면 이제 수용을 하고 권사님이 울어요, 집사님이 울어요 그런데 아 기도하세요 집사가 돼가지고. 아,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힘들었지요. 예,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집사님 입장했으면 저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같이 우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는 자들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같이 울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뻐하는 자들과 웃는 자들 같이 웃으라고 그랬어요. 같이 좀 마음을 나누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 우리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고. 저 사람 그래서 우리가 내쳐버리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제가 우리 이태선 씨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죄송한데 노숙자. 세상에 전화 올 곳은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화기를 지금 동사무소에서 이거 이제 보조가 나올 때
그 직원한테 오는 것하고 저하고 딱 두 군데라요. 그런데 제가 좀 바쁠 때 막 어떤 때는 막 새벽 2시에도 전화하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막 귀찮아요. 막 힘들어요. 막 이렇게. 그런데 나조차 저 사람을 받아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어디에다 마음을 둘까? 그래 힘들어도 어려워도 막 우리 아들들은 이제 막 우리 아빠 그 사람 전화도 받지 말고 지금 끊어요 끊어 막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라고 그래서 또 가잖아요. 가면요 막 이제 제가 받아주니까 막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누구 데리고 가면 그 체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이혜자 권사님도 몇 번 따라간 것 같아요. 이혜자 권사님 있으면 다 좋아해 이제.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이제 가다가 이제 막 지쳐가지고 이제 안 따라가려고. 그래서 시간 나면 제가 좀 누구한테 좀 같이 가자고 부탁도 하고 우리 이봉수 목사님도 같이 가셨는가 물어봤어요. 같이 가셨죠? 에, 못 가셨는가. 예. 장기정 원사님도 갔나? 이렇게 옆에 있으면 누가 있으면 아주 막 이제 좀 예의를 지키고 그러는데 없으면 막 욕을 하고. 그게 세상에 지금 욕을 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사람한테 욕하면, 그래서 가끔 또 이 교도, 한동안 연락이 없어 보면,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면, 싸우다가 교도소 갔다 왔다고. 예. 근데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가만히 둡니까? 법대로 하죠. 예. 어떤 때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왜 그래요? 저 욕 좀 하겠습니다. 전화로. 그래서 하셔요, 하세요. 막 그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다 하고 나서 이제 시원한가 죄송합니다. 욕이라도 실컷 먹는 것도 이게 저 사람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이게 탈출구가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고민이 내가 어디까지 내가 이렇게 받아줘야 될까. 멀쩡할 때 전화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술이 쳐가지고 와가지고 말도 안 되고 그냥 받아주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끊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영혼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디로 갈까? 막 교회 오면 여기서도 막 마당에서도 뒹굴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막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마음 둘 곳 없는 이 상실의 시대에 이런 영혼들이 방황하고 우울하고 지쳐있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알코올이 중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알코올 중독. 중독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 뚫 곳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본문에 돌아가서 보면 남편 잃어버리고 자식도 종으로 끌려가게 되고 빚만 져있고 앞길이 캄캄한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것이 해결책의 실마리가 된 거예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남편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채권자들이 와서 아들을 종으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이 선지 생도 아내가 바로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이렇게. 공허합니다. 이렇게. 우울합니다. 이렇게. 돈이 있어도 우울하고 없어도 우울하고 건강해도 우울하고 약해도 우울하고 집이 있어도 자녀들이 있어도 우울하고 이걸 풀려고 사람들은 막 어떤 것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취미에, 등산에, 낚시에 이게 빠져요. 중독이 되어갑니다. 이걸 안으면
내가 미칠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무엇에 하나에 막 탐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기에는 너무 세상이 힘들고 벅차고 우리는 연약한 나 자신을 볼 때 이 세상은 너무나 거대한데 나는 상대적으로 너무 힘도 없고 초라하고 약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은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겁니다. 이렇게 나그네는 집 떠나면 다 고생이라고. 그래서 이 사회적인 약자 하나님이 성경에도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묻지 말고 그냥. 이게 나그네 고아 과부는 무조건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약한 자, 과부와 고아를 업신여기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경멸하는 자예요. 멸시하는 자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를 이렇게 구워주는 자는 하나님께 이게 잘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여호와께서 속히 갚아주시리라. 이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이게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그 이웃들을 내가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대우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키가 작아서 작은 게 아니라 이게 소외받고 힘들고 이렇게 지쳐있는 우울하고 피곤하고 뭔가에 이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을 대우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할 때 원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안나의 총회를 하려고 우리 교회를 빌려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되니까 이제 무기한 연기를 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한 김에 우리 성도들도 같이 이 말씀을 나누자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 지쳐있는 우리 사모님 특히 사모님들 안나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이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우울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는데 이 공동체가 해결책이에요. 이 사회에 무너지는 이 사회에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 안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막 기도도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합니다. 이렇게 PPT 띄워놓고 하고 집에서도 하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지쳐있는 피곤하고 지쳐있는 사모님들이 와서 얼굴만 봐도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단어만 들어도 우리 어머니라는 단어 딱 들어도 위로가 되잖아요.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단어가 뭐더 어머니잖아요. 이렇게 어머니 기억만 떠올려도 막 힐링이 되고 치료가 되고 그러듯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이름만 들어도 치료가 된다는 것이 테레사 효과잖아요. 테레사. 테레사라는 말만 들어도 아 천사 같은 여인들 빈민의 고아의 엄마 그 자기 일생을 처녀의 몸으로 희생했던 그 여인 아 나도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테레사 그 이름만 단어만 들어도 효과가 나타나 이렇게. 그러듯이 우리 이봉순 목사님 이렇게 이름 바꾸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막 좀 촌스럽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 봉순 이름만 들어도요 들으면 막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데 바꿔버리면 이게 이 현대식 이름으로 영어식 이름으로 막 제인이나 뭐 이렇게 바꿔버리면 힐링이 안 되잖아요. 이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름 그냥 촌스러워도 그 이름이 복된 거예요. 이렇게 밭들봉짜잖아요. 이렇게 또 순한 술자 순할순 밭들봉 그래서 얼마나 좋아 이렇게 안나이를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모님 마음 이렇게 보면 안나의 회원들이 힐링이 돼요. 이렇게
예. 다른 얘기합시다. 다른 사모님들이 옆에 있으면 오히려 네가 내 입장 대봤냐? 네가 남편 잃어봤냐? 상처가 돼요, 오히려. 그런데 이봉수 목사님 옆에 계시면 내가 겪었던 그 고난의 세월, 눈물의 세월을 눈물 골짜기를 다 거쳐오신 분, 동병상련이죠. 이렇게. 그래서 아, 옆에만 있어도, 주변에 같이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구나. 예. 은혜가 되는구나. 그래,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 백합 사모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엄마 편히 사세요. 예. 그게 편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있어서 위로받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 유일한 대안이 같이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과 같이, 예, 같이 있으면 그 자체가, 예, 힐링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 막 힘을 얻는 시간. 예. 그래서 아, 그냥 우리 사모님만 계시면, 권사님만 계시면, 우리 집사님만 있으면. 예. 수민 자매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얼굴만 봐도 크, 이쁜, 예, 이 공주. 우리 지난번에 부흥에 오신 그, 예, 목사님이 아, 공주야 공주. 그런데 조금 표정이 없어서 그냥 얼음공주예요. 그래서 공주는 공주인데 얼음공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만 이렇게 피면 탁,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별명을 공주라고 불러요. 이렇게 공주 왔어요. 공주. 예. 그때 이봉수 목사님이 웬 공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수민이가, 예, 공주의 별명이, 예, 공주같이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서 사람 인자를 보면요, 이게 우리는 직립보행 이렇게 빵듯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 인자가. 이 사회가 그러잖아요. 이렇게요. 호랑이 무서워서 모여 산 게 아니에요. 이렇게요. 예. 서로가 서로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너는 내가 있어야 되고 나는 너가, 네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너와 나가 우리 큰 나예요. 또 하나예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막 힐링이 되고, 에, 그렇지. 그러면서 미래가 암담한 미래, 소망이 없는 미래, 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있어도 불안하고요. 없으면 더 불안하고. 에. 그런데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아,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21세기에 심각한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에, 우리 현대인들에게 대안은 이 생명의 공동체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같이 있으면 벌써 막 좋습니다. 이렇게 뒷모습만 봐도, 일을 하지 않아도, 같이 기도하는 내 모습만 봐도.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그래서 이제 듀얼 내셔널리티, 이중국적자, 이렇게 이 땅은 우리가 대한민국 패스포트. 예. 이게 그것만 있으면 다 통과돼. 근데 우리는 유일한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그가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이 오직 유일하게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순례자로 잠시 잠깐 절로 역정에, 예,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가는데 혼자 가면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그런데 같이 가면 먼 길도 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게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건 남은 생애를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예, 같이 있는 자체가
이게 천국길이에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천국길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 천국길이에요.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들이랑 같이 하는 일이 효율은 없어도 효과는 없어도 많은 결과물은 없어도 같이 가면 있는 자체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부르실 때도 선교해서 훈련시켜서 전도만 하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렇게요. 함께 있게도 하시며 이렇게 함께 있으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우리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몸인 공동체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당신을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알면 자유가 일어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 구체적으로 보면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 예수님을 알고부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왔어요. 예수님을 믿고부터 내가 고민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고부터 내 불안이 떠나갔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출석 오고 나서 내가 잠을 단잠을 자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 내가 이제부터 홀가분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무리 결정하고 작정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참된 자유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셔야 평안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이런 기쁨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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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찬양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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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과부가 캄캄한 인생길 홀로 남아 눈물 짓고 지치고 고뇌서 어찌할 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 기름병 하나 남은 거 그걸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정말 외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피곤하고 이제 뭔가 빠져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수 생수가 되어 주시고 이제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새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증표로 이 예물을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성경헌금, 건축헌금, 감사예물, 주정헌금 여기에 우리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사랑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담겨있사오니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은밀히 보시고 갚아주시되 기름진 복과 신령한 복으로 만배나 채워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땐같이 범사가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몸으로 드려 헌신한 예배에 수종 들었던 많은 남녀가 여종들, 더러워진 성전을 청소하는 종들, 예배 대표기도자, 찬양인도자, 반주자, 예배위원, 헌금위원, 안내위원,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사 주님이 신문대로 많이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예수님 그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던 하나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예배 참여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지체 위에, 군문과 먼 외국에 체류하는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